안녕하세요. 보들게임입니다. 금일부터 매뉴얼 프로그램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많이 보급되어 있는 CNC 환학 시스템에 관한 강좌입니다. 강의 방향은 CAM 프로그램을 다루는 강좌가 아닙니다. 매뉴얼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한 강좌입니다. 준비물로는 첫 번째, 노트패드, 메모장이 필요합니다. 윈도우 1부터 시작해서 모든 버전의 마이크로소프트에 포함된 단순한 문서 편집기입니다. 메모장을 활성화시키면 프로그램은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도면을 NC 장치가 이해할 수 있도록 NC 언어를 활용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 작성하길 수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두 번째, 터보 캔버스입니다. 터보 캔버스 프로그램은 심지엔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며 NC 공작 기계 없이도 NC 공작 기계의 동작 원리, NC 프로그래밍, NC 컨트롤러 조작 등 NC 가공 작업 전반에 걸친 과정을 종합적으로 교육 훈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면 캔버스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면 선반 파트와 머신 센터 파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강좌는 머신 센터 강좌이므로 머신 센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화면 구성은 중앙에 장비가 위치를 하고 있고 우측에 프로그램을 입력을 할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파일 열기를 통해서 미리 작성되어 있는 NC 코드를 불러와서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미리 작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좌표계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좌표계 설정이 진행이 되고 나면 원점 복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가공을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미리 작성되어 있는 방법에 의해서 시뮬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CAD 소프트웨어입니다. 가공은 도면을 보고 도면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도면에 표현되어 있는 치수를 보고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때문에 CAD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CAD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치수라고 하는 부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치수를 보고 메모장에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형태를 구현할 겁니다. 자, 이것으로 금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